안녕하세요. 도레미입니다. 작년 12월 초에 심었던 튤립들이 예쁘게 꽃이 피어서 도레미네 구운 식물 정원 근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튤립인데요. 요거는 영상에 안 나왔지만 따로 심은 튤립 화분인데 요렇게 예쁘게 튤립 연핑크색의 꽃이 피었어요. 이 튤립은 다이너시티라고 하는 튤립인데요. 이렇게 꽃잎이 핑크랑 하양이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튤립입니다. 그리고 여기 밑에 작은 자구도 나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 키가 작은 튤립은 프리시마랑 아펠톤인데 얘는 아직 키가 작아서 언제 꽃이 필지 아직 모릅니다. 꽃은 작지만 그래도 예뻐요. 안에는 이렇게 꽃술들이 보이는데 여기 있는 게 암술 같고 여기 안에 있는 여섯 개가 수술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얘도 따로 심은 화분인데요. 얘는 오르카라는 품종입니다. 얘는 겹꽃, 주황색의 겹꽃인데 얘는 손바닥만큼 크기가 커요. 그리고 꽃가루도 꽃술에 묻어 있네요. 근데 잘 안 보여요.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튤립도 있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키가 작아요. 그리고 얘는 스노우보드라고 하는 하얀색 튤립인데 얘는 그래도 좀 키가 커요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네그리타입니다. 네그리타는 보라색의 튤립인데 안까지 보일 정도로 활짝 피었어요. 얘는 수술이 7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암술이 여기 딱 한 개 있네요. 여기 안에 이렇게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있어요. 그리고 다른 튤립들은 아직 꽃이 안 피었는데 요 아이가 안에 보니까 꽃봉오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얘 이름은 빅러버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심었던 히아신스인데요. 여기 잠보스는 지금 이렇게 꽃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데 얘는 폰단트라고 하는 핑크색 히아신스인데 처음에 올라왔던 꽃봉오리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예쁜 꽃을 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처음 폈던 것보다는 꽃의 개수가 적어요. 그리고 얘는 원래 하얀색인 줄 알았던 카넥이라는 품종인데 얘는 노란색으로 피었어요. 그래서 품종은 카네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얘는 품종이 몰라서 그냥 노란색 히아신스라고 부를게요. 요 노란색 히아신스는 조금 향기가 달콤하면서 뭔가 조금 구리구리한 냄새가 조금 나는데 그래도 꽃은 예쁩니다. 얘도 조금 꽃을 들춰보니까 두 번째로 올라오는 꽃봉오리가 보이는데 여기 요게 두 번째로 올라오는 꽃봉오리입니다. 근데 잘 안 보이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루스타인데요. 얘는 꽃이 아주 천천히 피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 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얘는 아직 두 번째로 올라온 꽃봉오리가 안 보여요. 그래서 꽃이 펴야지 알 것 같습니다. 요것은 수선화랑 무스칼인데요. 수선화는 저번에 구매를 했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꽃이 4개 피는 중입니다. 수선화의 꽃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. 진한 노란색의 수선화인데 요것의 품종 이름은 떼떼아떼떼입니다. 떼떼아떼떼는 굉장히 샛노란 색깔이 예쁜데요. 얘는 다른 수선화들과 달리 꽃이 한 구근에서 여러 개가 올라옵니다. 그 다음으로 얘는 무스칼인데요. 얘도 얼마 전에 구매를 한 식물인데 얘도 지금 꽃봉오리가 올라가고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여기 꽃봉오리인데요. 다른 것들도 다 한 개씩 가지고 있는데 얘가 꽃이 피는 모양이 포도송이 같아서 영어로는 그레이프 히아신스라고 합니다. 원래 여기 있는 이 튤립들만 심게 되었었는데 튤립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다른 구근 식물도 예뻐져서 이렇게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아직 여기 안 핀 튤립들이 몇몇 있는데 튤립에
아직 안핀 튤립의 색깔이 궁금합니다. 특히 궁금한 애는 여기 퀸 오브 나이트라는데 얘가 되게 키가 작아요. 얘는 되게 검은색에 가까운 보라색의 튤립인데 햇빛이 많은 곳에서는 보라색으로 핀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월드 익스프레션입니다. 월드 익스프레션은 하얀색과 빨간색이 줄이 이렇게 막 나서 피는 그런 꽃인데 얘도 기대가 됩니다. 수선화를 잘라서 물에 꽂아봤는데요. 물에 꽂아도 예쁩니다.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수선화는 여기를 잘랐는데 여기서 또 새로 올라오고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꽃이 한 개만 있는 애들은 내년에 시야 신사랑 마찬가지로 내년에 또 다시 심어서 꽃을 봐야 합니다. 꽃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예뻐요. 다음에 또 다른 구원식물과 튤립의 꽃이 또 피면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도레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